안녕하세요. 현지입니다. 제가 단역 출연을 했어요. 오프닝을 사실 다 찍었는데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. 오프닝은 회사에서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아무리 배우상이더라도 단역 출연은 또 처음이라서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뭐 하기는 했거든요. 기다리면서.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보러 가시죠. 보러 가시죠 해야 되나? 저 이제 KTNG 사용 보러 왔는데 원래 제가 나오는 신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.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. 이 말을 막 쓰면서 안 네,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너무 무서워. 나오는 신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. 오늘 밤새야겠다. 9시부터? 뭐 10시부터 6시까지 쭉 계속 대기를 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. 빨리 가보죠, 일단. 이 사원증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원증을 받을 건데 오늘부터 퇴사합니다. 사원증 이렇게 보면은 맞아 이거는 안 되죠? 이런 소품용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잔액이 부족합니다. 빡센가? 아니야, 아니야. 네가 스스로 한 것보다 확실히 10만 원짜리 메이크업. 왜냐면 너 막 그러지? 속눈썹을 태어나서 두 번째로 붙여놓은. 아 붙인 거야? 응. 아 이런 거왜 찍는 거야? 그냥 수세에서 스태프가 생각보다 많다.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사람들이 진짜 많기는 한데 그중에 진짜 군중 속의 고독이 뭔지 알것 같아. 웹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? 1초든 1시간이든 나는 배우자라는 거. 나는 배우자.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연출을 맡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말 그러는 사람이 없어. 아유 진짜 괜찮습니다. 근데 오늘 진짜 한 신도 못 찍었는데 밥 먹어도 돼요? 잘 먹겠습니다. 그렇게 또 밥 먹고 대기하는 거 아니에요? 몸 치우면서 이렇게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와야 되는구나. 저기 우리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편하게 그냥 편하게 대화하시면서 그냥 얘기하시면서 그냥 일정은 몇 번만 받으세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그냥 서 있으면 되나? 그 나 혼자 이렇게 있으라고? 안녕하세요. 제가 이쪽으로 가요. 제가 지금 그냥 팀에서 나와가지고 원래 직원인데. 네네. 아니 아니 저 채널의 직원. 채널. 저는 연기 아무것도 몰라서. 그냥 최적인데 다행이다. 저 25살. 저는 몇 같아요? 다 했나? 끝난 거 아니에요? 다 했나? 이렇게 사람 막 붙잡고 피곤하게 떼쓴다고. 이 정도 거리에서 좋지 않나? 진짜 때려요? 지나가면 돼요. 아, 때리시면 안 되죠. 아, 지나가셔. 그럼 제가 언제 와야 돼요? 이렇게 자세히 때리시면 안 되고 아, 네네. 쭉 지나가죠. 더 가까이. 근데 키가 조금 크지 않습니까? 액션!
며칠 동안이나 회사 곳곳에서 청량한 파열음을 들을 수 있었다. 오케이. 그래서 끝이군요. 네, 근데 활용 훈련은 끝났고 네. 나중에 한 번 더 오셔가지고. 아, 그게 다음 주에 오는.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. 다음에 간단히. 내일 뵙겠습니다. 아, 네, 네. 아, 네, 내일 오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드디어 끝났습니다. 지금 완전 7시 48분인데 제가 도연이나 뭐 주연이라서 이렇게 늦게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여기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심지어 다른 단역분들은 다 퇴근하셨고 저 이제 진짜 퇴근하겠습니다. 와 진짜 간다! 이번에 그 뺨 때리는 씬 6화 받은 거부터 일단 보겠습니다. 진짜 미칠 것 같아서 못 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. 조금은 허무하게도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. 아 근데 이게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이나 회사 근데 이게 앞에 그 저 앞에 이렇게 뺨 때리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뻣뻣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잘한 것 같은데요? 자 다들 퇴근들 합시다. 네이버에 정현지 치면 올라오겠죠? 배우로 화제 인물. 배우님들 잘 생겼다. 딱 배우 같아요.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고. 근데 아무튼 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실 나오는 기회도 되게 흔치가 않잖아요. 기회를 주신 우리 프로듀서분들 그다음에 AO 모두 감사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신혜 배우님이랑 그다음 형석 배우님이 직접 인터뷰도 해주시고 같이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. 그거 위주니까 한번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 정배우 인사드립니다.